아, 이별이요. 저희가 31살이니까 이별 해봤죠, 당연히. 아, 그럼요. 네, 저도. I've definitely broken up with a few girls before. 그럼 혹시 이별했을 때 어떠셨나요? 처음에 너무 힘들더라고요. 막 아, 이별을 했는데 그래서 막 사무실에서 일하다가도 막 갑자기 막 맹붕 와가지고 막 으아! 막 소리 지르고 막. 저는 이별을 많이 해보진 않았는데 한 27번 정도 이별했다고 하는데 그 상황에는 진짜 아무것도 하기 싫고 사람도 만나고 싶지 않고 제일 이제 순수했어요. 학창시절에 한 번 있었고 대학시절에 한 번 있었고 진님이 매달리는? 네. 저는 매달리지 않습니다. 막 혼자 걷고 제가 술 안 먹는데 막 취해가지고 혼자 걷고 그때 뉴스에 나왔던 거 봤어요. 아, 맞아요. I think it really depends on which side of the breakup you're on. Like if you're the one who's breaking up with that person, you can feel free. But if you're the one who actually was dumped, bring you deeper into sadness. 나는 뭐 이별 얘기 좀 몇 번 했는데 그때 다 좀 안 좋게 많이 때리고 싸. 아 미안 마 이거 말하지 말래. 이거 너가 했지? 막 그 사람 막 집으로 찾아가고 싶고 막. 저는 찾아갔어요. 저는 매달리지 않습니다. You get in this mood where you're just thinking about that person. Yeah, yeah, yeah. And you can't get them off your mind, so you're like, oh, let me check Facebook. No, don't do that. 아, 저는 근데 연애할 때는 진짜 칼 같은데 끝이면 끝. 아, 헤어지면 헤어지는 거. 이런 사람도 이렇게 이별하고 나서도 아무 감정 없이 죄책감도 없이 잘 먹고 잘 살고. 죄책감이. 한국점에서 많이 들리면. 아 잠깐. 야 물 한 잔 마실 것 같네요. 아. For me, at that time, I was doing taekwondo like four or five times a week. Mm-hmm. Yeah. It really kept my mind from thinking about that person. 책 읽었어요. 책 읽었어요. 판타지 소설. 난 책 읽. 판타지 그냥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그냥 막 반지의 장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이게 되게 유치한 방법인데 유튜브에 들어가서 이별 극복이라고 치면 콘텐츠가 한 2, 30개가 나와요. 저는 진짜 그것만 보고 있었어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네요. 처음에 이제 이별하고 한 일주일 되게 힘들잖아요. 그때는 영화, 노트북 아시나요? 노트북? 그거로 가네? 네이버에 슬픈 영화 보는 거 다 찾아요. 그걸 처음부터 다 봐. 그렇게 한 3일 보내면은 감정이 이제 조금 사라져요. 내가 꼭 찾는 게 아니라 그걸 소비해. 더 생각나겠네. 아, 사람은 딱 직면에 찌질하게 막 반지의 장 보고 피하면 안 돼. 차이피. 네. 아 죄송한데 제가 이렇게 찾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농담이고요. 아 연락이 진짜 갑자기 안 되더라고. 그 카톡에서 오는 그 느낌이 나한테 막 몰아치더라고. 저 이거 특정 IP는 이거 차단해야 되거든요 이 영상에 대해서. I think before we broke up, it's almost like you know how you're standing outside, you know it's gonna rain, because you can kind of smell the rain. I think it was kind of like I felt that something was coming. And I wasn't too sure if it was good or it was bad. 약간 소원해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이런 생각하면 아닌데 이 사람하고 내가 결혼할지 안 할지 생각하고 만나잖아요 항상. 근데 만나보다가 결혼까지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잘 정리를 하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되면 마음이 식어버리더라고요. 그때 되면 서로 느끼는 것 같아요. 내가 연락을 잘 안 하게 되고 그건 좀 달라요. 그래서 좀 네. 모든 과정이 인생의 과정이다라고 느꼈고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그렇게 얘기해봐 너. 아, 미안. 10년 뒤에 두 사람 간의 신뢰가 깨졌다고 느꼈을 때 그 순간이 올 수도 있겠구나라고 느껴져요. 아, 나 오늘 뭐 하고 있어. 근데 왠지 아, 뭐 안 할 것 같은데 한다고 말하네.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헤어지고 공감밖에 이러니까 내가 나도 이게 봐봐 이게 카메라가 Even in like Western culture, like if you're drinking alone, a lot of times you were really lonely. Mm-hmm. And I felt that I wanted to be alone. And so I would seriously like just drink at the bar by myself. Probably the other worst thing I've done was like trying to talk to other girls as well. Ooh. Yeah, I'm not gonna lie. Like, you know, you break up with a girl and then you want to replace The one. 길거리 그 산책로였거든요. 옆에 사람들 막 산책하고 있는 그 시간대였는데 술 이빨 취해가지고 김연우의 이별 택시라고 어디로 가야 하죠 아저씨 푸른 손님이 기차를 태 출근을 했어요. 출근을 하고 아 근데 미친 너무 보고 싶은 거야.
그 저녁도 아니야. 한 아침 10시 정도에 회사에 있다가 바른 눈 쐬고 올게요 하고 나가서 안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여자친구 집에 가서 기다렸죠. 나오기를. 한 시간, 두 시간. 왔다고 연락하고요? 아니요. 그리고 나오진 않아요, 집에서. 그래서 솔직히 이렇게 귀에다 문 대고 저는 매달리지 않습니다. 딱 세 번 했어요. 아 씨, 이거 영어 보면 안 되는데. 큰일나게. 아, 약간 자존심이 세요, 저도. 자존심이 센데 절대 연락 안 한다. 제가 까였거든요. 절대 연락 안 한다. 힘든 거야. 또 생각이 좀 바뀌더라고. 아, 그래도 소중했던 시간이니까 마지막 헤어질 때도 최소한의 예의다. 딱 세 번만 연락하자. 세 번 다 깔고 나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 친구를 증오하기 시작했어요. 아, 길 가다 만나기만 해봐라, 진짜.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극복이 되더라고. 나는 그 일단 만나는 순간에는 엄청 잘 만나다가 헤어지는 걸 내가 약간 생각한다고 했잖아요. 진짜 미안한데 헤어지면 나는 좀 자유롭다는 생각을 해. 그냥 슬프고 이거 맞는데 내가 꿈꾸던 나의 삶, 나 혼자만의 삶을 다시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계기? 이별했을 때 들어야 하는 음악 같은 게. 그건 지구용사 썬가드 이런 거 들어야죠. 아, 이별하고 음악을 왜 들어? 이거 이별하고 위로가 되는 노래 없다니까요. 밝은 곡은 뭐고 그냥 목소리가 듣기 싫어요. 사람 목소리가. 야. 저는 이별 3일까지는 김연우 이별 택시처럼 직접적인 이별 노래를 들어요. 그리고 3일 뒤부터는 퍼시픽 림의 그 OST가 있어요. 띠리린 띠리리린 이런 노래 있거든요. 이런 걸 들어서 나의 텐션 억지로라도 올려줘야 돼. Usher came out a song called Let It Burn. The whole song is about just like letting the relationship burn and how they had all these happy moments. But now that was all gone, so he's like taking a picture and kind of burning it. I've done that. I've done that. Don't burn pictures. 여러분, 그 사람과 헤어지면 모든 게 끝날 것 같죠?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꼭 좋은 사람을 더 좋은 사람이 나타날 거라는 희망을 갖고 꿋꿋이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기쁨을 즐겼으니까 슬픔도 즐기는 게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그거를 막 너무 떨쳐내려고 하지 말고 충분히 즐기시고 보내시고 또 마음을 비우고 새로운 걸 만나세요. 네, 존버입니다, 존버. Just realize that one, that you are very special, who you are, is not really tied to that other person. 지금 갈증 날 때 다른 사람 만나서 이렇게 감정을 폭폭하게 받고 또 헤어지고 또 만나고 이렇게 만나다가 좋은 사람 만나면 결혼하고 이때 힘든 거 때문에 자신의 삶을 막 비관하고 속상해하지 마세요. 새로운 사람은 당신의 옆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모습은 아직도 못 잊어 아프다 행복해.